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자 임영웅은 1991년생으로 32살이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태어난 임영웅은 데뷔 전 KBS TV 유치원 하나둘셋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해 2017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하면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성공가도는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후 수많은 방송사로부터의 러브콜을 정중히 거절하고 소신있게 앨범과 노래, 본업에 집중해 2022년 5월 2일 첫 정규앨범 IMHERO I'm HERO를 발매, 첫날 94만 장, 1주 만에 110만 장을 돌파하며 당시 역대 남자 솔로 가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앨범에는 트로트 곡 다수를 포함해 발라드, 락,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담아 명실상부 올라운더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11월 15일 자신의 첫 자작곡인 락 장르의 런던 보이와 더불어 락 발라드 음색이 드러난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을 발표했고, 2023년 6월 5일 서정적인 가사로 힐링을 주는 두 번째 자작곡 모래 알갱이를 통해 싱어송 아티스트 임영웅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갤럽 올해를 빛낸 가수 조사에서 지난 3년간 2020년 2022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분류 모두 탑 5위 안에 든 국내 유일한 가수로 기사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국민 가수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임영웅, 그의 성격과 마인드는 업계에서 유명하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유튜브 현장 스케치나 여러 미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장르 구분 없이 각 노래의 특성에 맞게 부르는 노래에서도 진심어린 공감의 마음이 잘 전달된다. 본인의 철칙에 대해 공식 팬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한 적 없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벗어달라며 화를 내던 기자의 요구에도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대신 손아트 등 사진 포즈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며 소신을 지켜 누리꾼의 박수를 받았다. TV 조선 계약 종료 후 HYBE의 500억 제안설도 돌았지만 기존의 1인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의 인연을 지켰다. 혈액형 어형으로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갚으며 정이 많다. 미스터트롯 우승 직후 아르바이트했던 식당과 편의점에 방문해 감사를 전하고 노래교실 선생님들께도 감사 연락을 드렸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치료해주셨던 식당 이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라디오스타에서 전했고, 그 식당은 팬들 사이에 명소가 되었다. 우리를 중시하는 이타성, KBS 단독쇼를 선택했던 이유도 워, 히로,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취지 때문으로 출연료보다 우리의 의미를 더 중요시 여겨 노 개런티로 공연했다. 흔히 인기를 얻기 시작한 후 혹은 자신의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후 기부를 시작하곤 하지만 임영웅의 선행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그는 어려웠던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기부를 해왔다. 월세가 밀려 군고구마를 팔던 시기에 월세의 몇 배가 되는 상금을 그대로 기부하기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은 난방이 안 되는 방에 살면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수년간 계속해오고, 미스터트롯 진 당선이 된 직후 2시간씩 자며 전쟁 갔던 스케줄 중에도 101명의 참가자에게 상품권과 더불어 자필 손편지를 일일이 써준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남달랐다. 기사 그리고 상당수의 기부와 선행은 추후 타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2022년 1월 21일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 최초 신고 후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다. 임영웅은 주변 차가 본인 차뿐이라 이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는 차량이 많은 금요일 오후로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한 승합차가 여러 대를 추돌해 차량 정체가 심했다고 한다.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어 수많은 차량이 사고 현장을 피해가던 상황이었다. 처치 후 영하 9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어 체온을 유지시켰고,
사고 수습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다가 119구급차가 현장에 오는 걸 확인한 후 떠났다고 한다. 당시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후 서초소방서 관계자가 최초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수 이명웅 씨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혀 알려지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팬 서포트나 선물을 금지하고 손편지만 받고 있다. 대신 공식 카페에서 역조공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종종 진행한다. 6월 16일 생일이나 8월 8일 데뷔일 즈음이 되면 팬들은 생일 이벤트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치르는데 이벤트 카페들은 물론 수십여 대의 랩핑 버스들이 전국을 누빈다. 2022년에는 KTX 열차 전체를 랩핑했었는데 이는 한국인이 진행한 것으로는 최초라고 한다. 이명웅의 수입이나 출연료에 대한 추측이 난무할 정도로 섭외 영순위인 이명웅이지만 사실상 금액으로의 측정은 무의미해 보인다. KBS 단독쇼도 FC 서울 시축도 모두 노개런티로 참여한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쌍용 렉스턴의 오너이다. 첫 광고였던 쌍용차 렉스턴의 수익 전액을 기부했다. HERO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차량도 렉스턴이다. 이명웅의 생애 첫 차였던 렉스턴 언박싱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한 왼쪽 뺨에 흉터가 있다. 유년 시절 담벼락에 꽂힌 유리병에 얼굴이 찍혔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웅은 어머니에게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다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2020년 8월 24일 팬클럽 영웅시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약 9억 원을 기부했다고 공지했다. 이명웅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영웅시대 이름으로 이 기부에 함께 동참했었다는 것이 추후 알려지게 되었다. 왜 알리지 않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명웅은 함께했다는데 더 큰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 이명웅이 9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두오어 다이두 오다이 음원을 발표했다. 이번 신곡은 지난 6월 모레 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에 선보이는 곡이다. 이명웅은 이번 신곡을 통해 그간 보여온 점잖고 세련된 매력과는 180도 다른 화려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전날 공개된 두오어 다이 뮤직비디오에서 이명웅은 아이돌 같은 칼군무 실력을 뽐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와 동시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다. 이명웅은 컴백과 동시에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 I'm HERO를 연다. 첫 무대인 서울 공연은 10월 11월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의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11월 대구 엑스코 동관, 12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12월, 12월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내년 1월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무대를 이어간다.